안녕하세요. 저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 Vue.js라는 UI 라이브러리를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Vue.js를 이용해서 쇼핑몰 검색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Vue.js를 이용하지 않고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해 보는 거예요.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 디자인 패턴 중에 MVC 패턴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Vue.js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MVVM 패턴이라는 것을 소개하고요. Vue.js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MVVM 패턴이 MVC 패턴보다 어떤 점이 편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Vue.js에서 그 다음에는 컴포넌트 개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UI 컴포넌트로 개발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립해서 하나의 페이지를 개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강의는 10분 내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실습이 있습니다. 요 실습은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힘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바로 다음 영상에는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서 구현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영상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